1번 같이 봅시다. open이라고 하는 ed가 나와 있어. 그래서 문장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부터 봅시다. unforgettable musical, 잊을 수가 없는 뮤지컬 rent라는 것. 자, 여기에 지금 주어죠. musical. 그리고 rent는 어때? 동일한 명사인데 동일한 명사가 얘랑 같은 거잖아. 잊을 수가 없는 뮤지컬 rent. 두 명사가 서로 같은 대상이면 명사를 나열시킬 수가 있어. 그럴 때 콤마를 이렇게 찍어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도 꼭 기억하시고, 해석할 때는 수식이야. 얘가 형용사가 돼. rent라는 잊을 수가 없는 뮤지컬이 has been performed, 상연이 되었다, 공연이 되었다. 5140 times, 5140번 정도. times는 몇 번, 이런 뜻이지. 이렇게 5140번 정도 공연이 되었습니다. since, 여기서 since가 뭐죠? 품사를 밝혀야 되잖아, 그지? 얘는 품사가 뭐다? The show opened in 1996. 1996년 그 쇼가 전 오픈, 그러니까 상연, 우선 이제 개봉한 이래로 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since는 뭐뭐 이래로 라는 표현으로 쓸수 있잖아. 그런데 얘는 뭐로 쓸수 있어?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된다. 그래서 접속사 since 뒤에는 뭐가 나오고, 주어 동사 목적어인 문장이 나오고, 전치사 since 뒤에는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 전치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여기에 있는 이 얘네들의 특성. 얘네들이 물론 문장과 명사로서 분명히 다르지만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가 돼야 돼? 시점이야, 시점. 왜? 그 시점부터 쭉 계속 뭔가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시점을 이뤄야 돼. 그럼 여기서 오픈이라고 하는 ED를 붙여서 과거 시점으로 딱 찍어버린 거잖아. 괜찮지? 그러니까 요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since라고 하는 표현이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지만, 접속사하고 전치사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그래서 접속사일 때는 뒤에 문장과 전치사일 때는 뒤에 명사로 쓰일 수 있지만, since는 뭐뭐 이래로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에 얘네들의 뒤에 나오는 표현의 공통점은 하나의 시점을 가리킨다. 그래서 시점, 그 공연이 개봉을 했을 그 시점, 그게 이제 1996년이고 그때 이래로. 자, 그리고 요렇게 since가 접속사가 나왔어. 그럼 앞쪽에 시제가 뭐가 나와야 돼? 주어가 보통 요 동사가 완료형이 나오는 거지. 완료 보통은 have plus pp고, 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had plus pp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has been perform이라고 하는 애가 수동태로 쓰인 거죠. has been perform, 요게 540 times, 요거는 부사야, 부사. 그러니까 괄호 쳐주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분석해보면서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고, since 접속사니까 새로운 문장 단위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지. 2번으로 한번 가서 볼게. to be known. 자, 우선 여기서 묻고자 하는 포인트는 뭘까? 우선 to 부정사야, 그지? to 부정사니까 동사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너무 뻔하게 지금 앞에 뭐가 나와 있어? came이라고 하는 동사가 눈에 보이고, 저 뒤에 또 saw라고 하는 동사가 보인단 말이야. 동사의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아. 자, 그래서 그래도 분석해보면 it, 그것은 generate, 만들었어. such 대시지? such 대시여서 여기 목적어. such 대 사이에는 명사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그런 엄청난 지지를 만들었다. 근데 이제 서치 되니까 너무나 뭐뭐한 명사를, 그러니까 소댓은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뜻이고, 너무나 뭐뭐한 명사여서 뭐뭐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지. 그래서 그것은 아주 엄청난 지지를 만들어서, fan들인데 who saw the production many times, 여러 회. 상연이야, 상연. 상연, 뭐 어떤 연극이나 이런 것들 상연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팬들인데 그 상연, 공연이라고 하는 것을 many times, 여러 차례 본그 팬들이, 우선 come to라는 표현을 기억해 놓으세요. come to, 뭐뭐 하게 되다. 그래서 그 팬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come, 요게 이제 fan이 주어고 came이 동사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to be known이라는 표현은 동사로 볼 수는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to 부정사로 보면 되는데, 이미 여기서 came to가 표현이기 때문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 came to 동사형 원형하면 뭐뭐 하게 되다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거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be known이지. to be pp도 수동태고 being pp도 수부정사의 동명사의 수동형이야. 수동형은 어떤 특징이 있다? 뒤에 목적어가 있다, 없다? 뒤에 목적어는 나올 수가 없지. 동명사의 수동형, 수부정사의 수동형이고 동명사의 수동형이야.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다. 근데 어떤 것으로? when has, 전치사니까 괄호 치면 뒤에 목적어가 없지.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수부정사도 수동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인식을 해줘야 될것 같아. 2번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가 나왔어. 비동사의 밑줄이니까 조금 쉽게 갈수 있지. 뭐로 접근해줘야 돼? 주어 찾아서 수일치한다라고 볼수 있겠지. 그래서 one부터 numerous reason. 근데 이제 one of 복수명사잖아. one of 복수명사. 해석 어떻게 해야 돼? 뭐뭐 중에 하나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numerous 무슨 뜻이고? 다양한.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 자, 여기에 지금 fan kept coming back. 여기에 모색력? which. fan이 주어. kept이 여기서 y가 빠져있다. 관계부사 y. y가 빠져있고. 관계부사 y 뒤에는 뭐가 나오죠? y 뒤에는 완벽한 문장. fan kept coming. 여기 목적어. coming back. 우선 팬들이 이렇게 수식되는 거지. 팬들이 keep ing 무슨 뜻이야?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팬들이 계속해서 돌아오는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는 are that. 다음과 같다. The character in the show are very realistic. 그러니까 그 인물이지. 등장인물. 그 쇼의 등장인물이 어떻다? 여기 아. very realistic. 아주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아는 실제 어디다 가는 거야? 정리합시다. each of, one of 복수명사. 여기 복수명사야.
이거 반드시 외우세요. 솔직히 이 교재 1번에서 했던 문제야. 7,7을 뭐랑 한다? 여기는 1, 2,7랑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무조건 무슨 취급? 단수. 반드시 숙지해야 되고 원은 하나. 그래서 명사들 중에 하나. 명사들 중에 각각은 동사 하나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원, 이치. 이게 단수니까 단수 취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답이 뭐가 돼야 돼? 다시 한번 해석해볼까?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 팬들이 계속해서 오는 이유 중에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요 원에다 스위치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요게 이지가 돼야 돼서 정답은 3번이 된다. 요거랑 우리가 대비해서 기억해야 될 표현이 있었어. 그게 뭐지? All, some, most, part, 부분. The rest. 그 다음에 20%, 30%. 그 다음에 one third. 이게 분수. 그 다음에 of 명사인데 여기에 복수일 수도 있고 단수일 수도 있고. 그럴 때 동사가 오면 수일치를 무조건 어디다 한다? 얘는 여기다가 하는 거지. 여기 있는 명사를 파악해서 수일치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 얘는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다. 반드시 알아야 돼. 수일치에 있어서 자주 출제가 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조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같이 3번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고 다음으로 또 가볼게. those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 대시랑 those는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중학교에서 뭐 어떤 것으로 알고 있었지? 저것, 저것들이라는 표현으로 쓰이잖아, 그지? that은 단수, those는 복수로. 저것, 저것들. 근데 고등학교에서 that하고 those는 조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여기에서 쓰인 이 that과 those를 여기다 한번 이렇게 써봅시다. 대비대명사. 대비대명사라고 한번 써봅시다. 문법체계는 없어. 내가 만든 용어야. 선생님이 그냥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당연히 that은 단수, those는 복수야. 대명사는 어떤 명사를 대신 쓰는 것이고. 근데 대비대명사라는 건 뭐냐면 앞에 있는 명사랑 성격이 좀 달라. 똑같은 명사인 듯하지만 성격이 좀 다를 때 단수일 땐 that, 복수일 땐 those를 쓴다. 그 포인트를 꼭 기억해두세요. 대비대명사. 자,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Larson이라는 사람이 썼어. 렌트라고 하는 것을 썼고 뭐에 기초해서 이 오페라라고 하는 거 퓨시니스의 오페라 즉 그것이 랄 베네미라고 하는 어떤 오페라를 기반으로 렌트를 썼다라는 얘기를 했고 But 그치만 his characters are quite different from 인물들이 꽤 다르다 뭐하고 those 인물들하고 characters 했으니까 those로 쓴 거야 in the opera 오페라에 있는 인물들하고는 조금 다르다 어때? 분명히 여기서 인물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오페라의 인물들하고 같은 명사를 나타내고 있지만 속성을 따져보니까 어때? 좀 다르지? 그럴 때 those만 써야 돼 여기다가 만약에 them을 쓰면 맞을까 틀릴까? them이 나왔다 이거 틀리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받는 특성 받는 명사가 단수이라면 단수면 어떻게 써야 되겠고 단수면 당연히 them만 써야 되는 거고 어떤 포인트인지 알겠죠? 대비대명사다. 기억을 해주시고 물론 those는 조금 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어. 근데 그것은 나올 때 설명을 해줄게요. 우선 이런 포인트로 those를 대비대명사로서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4번은 맞는 형태다. 문제가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선 요 이치를 빼고 upon I인지 upon I인지 무슨 뜻이지?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 하자마자 개봉하자마자 뭐 영화라면 개봉 상영하자마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upon I인지 이치 빼고 upon I인지는 무슨 뜻이다? 뭐뭐 하자마자라는 의미가 있어. upon이 뭐야? 요게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뭐 나오지? 명사 나오지, 명사. 근데 명사 대신에 이 전치사 뒤에 나올 수 있는 다른 애가 있어. 그게 뭐지? 동명사지, 동명사. 동명사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전치사 다음에 나올 수 있다. 동명사로서. 자, 동명사는 의미상의 주어. 주어를 이제 가질 수 있다는 얘기야. 동명사의 주어는 뭐로 본다? 자, 우리가 read a book이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I read a book 이라는 표현이 있어. 그럼 얘는 해석이 어떻게 돼? 나는 책을 읽는다. 이거를 만약에 동명사로 그냥 reading a book 하면 어떻게 돼? reading a book 하면 어떻게 되지? 해석이 어떻게 돼? 책을 읽는 것 아니면 책을 읽기라는 의미로 해석되지? 내가 책을 읽는 것 내가 책을 읽기라는 표현으로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돼? me reading a book 이렇게 써도 되고 my reading a book 이라고 써도 돼. 내가 책을 읽기. 그러니까 동명사의 주어를 세워주는 거야. 동명사의 주어. 뭐로? me는 목적격이고 my는 소유격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it은 뭐가 돼야 돼? 소유격이네. 뭐가 개봉되자마자 rent가. rent 단수니까 it으로 나타낼 수 있지. it으로 써도 되고 이게 뭐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저 개념 반드시 기억해놔. 이것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복잡한 건데 굉장히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것만 이해하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숙지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정답은 아까 전에 3번이었었어. 그지?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야.